일단 선수들이 너무 끝까지 잘 싸워줘서 너무 기쁘고요. 뭐 선수들이 먼저 실점을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준 게 상당히 선수들한테도 고맙고 또 팬들도 아마 그 모습을 잘 보였을 것 같은데 뭐 FC 서울이 라는 팀에 뛰게 돼서 상당히 진짜 기쁘고 또 수원홈에서 이렇게 경기를 승리를 하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쁜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어떤 얘기를 안 해도 선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고 또 작년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올해는 정말 해보자 하는 의지가 지금 크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더 힘을 받아서 좋은 경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. 다른 건 없고요. 일단 제가 작년에 많이 팀에게 도움을 못 줘서 상당히 많은 미안함이 있었는데 올해 정말 팀에게 어떤 모습으로든 도움이 되고 싶고 또 지금도 본의 아니게 또 득점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골이 들어가는 건 좋은 긍정적인 신호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골을 넣어서 팬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습니다. 선수들이 지금까지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좀 잘 쉬어서 이제 앞으로 4월 5월 경기가 좀 많은데 선수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준비해서 4월 5월에도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